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선생님 아니, 저희 뭐... 눈을 외면하시네요. 아, 정말 집중하고 들어오시네. 계시는데. 그렇게 보여요? 네. 자, 오늘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 라는 제목으로 하겠어.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4강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 장학생이신 우리 윤정 씨가 네. 낭낭하게 읽어주시겠어요? 참고로 근로 장학생입니다. 은혜로다. 길장. 네, 길장. 알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들은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그죠? 내 개인적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까? 그죠? 내가 지금 그 갇혀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죠? 네.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것을 네. 영적 겨울이라고 그래요. 아, 영적 겨울. 마더 테레사. 영적 겨울. 마더 테레사가 그가 쓴 책 중에 그가 지낸 영적 겨울에 대해서 해요. 마더 테레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요. 네. 네. 근데 그 영적 겨울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1년, 2년이 아니라 장난 네. 10년이 걸려요. 와, 10년. 겨울이 10년을 네. 강산이 힘들었겠다. 네. 그러면서 그런데 그동안 그 영적 겨울을 어떻게 보냈냐 그러면 우리 겨울이 오면 어떻게 살아요? 움츠리고 살아요. 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버텨요. 그죠?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버텨야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생존, 사는 것처럼, 살아남는 것처럼 거룩한 것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종교보다도 앞선 것이 생존이에요. 네, 생존. 그러니까 영적 겨울을 생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도 수많은 시련과 의심을 지나왔어요. 네. 네. 제가 첫 시간에 사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 모든 것 중에 아마 욥기 정도를 빼놓고는 그 요한복음이 가장 깊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다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분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살아남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 의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쌓여 나간다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저기 깊은 신앙.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플레로마토스, 플레로마토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플레로마토스는 가득 찬 정도를 넘어서 넘쳐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차고 넘치는. 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되돌아보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항상 모자라가지고. 네, 맞아요. 모자라. 부족해서. 네. 네. 그게 현실적으로 모자라든 아니면 욕심 때문에 모자라든 그 충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서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를 충족시키고도 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그러니까 엄청난 우주가 오늘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함인데 온 우주에 비하면은 한 알갱이의 먼지만도 못한 지구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지구 위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수록 뭐냐 그러면은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그 엄청난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진짜로. 예. 네. 그거는 역설이에요, 역설. 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간과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스카펙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죄. 죄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악한 행위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자꾸 그런 예, 뭔가 나쁜 행동을 죄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 3장 하면 16절인데. 3장 18절. 3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다음. 빛보다 어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심판이 따르죠, 그죠? 예. 네. 정죄가 따르죠. 네. 정죄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벌이 뭐예요? 그냥 어둠에 머무는 거예요. 네. 그죠? 어둠에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네. 하기 코머리. 예. 네. 네.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면은 남한테 해끼칠 것도 없어, 그죠? 네, 그리고 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니까, 그죠? 네. 그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죄가 아니라고 그쵸, 생각해요. 본인은 그죠? 그렇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자, 그냥 하키코모리가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행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빙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네네. 상태. 상태. 그죠? 상태에 관한 얘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죄라고 하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했다고. 그렇지. 네. 뭐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어, 안 줬어, 참. 그래서 스카펙 박사가 죄를 뭐라고 했냐고 뭐 영적 무지와 게으름. 저것도 저라는 거지. 게으름도 죄. 저것도 죄구나. 네.
일단 무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게으름. 그냥 게을러서. 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냥 게으른 그 상태에 있는 것은 남한테 무슨 뭐를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아니죠. 그죠? 네. 그래도 죄라고 그래. 근데 그건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의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녀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영적으로 무지해. 네? 네. 게을러. 나아질 생각을 안 해.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너무 억울해갖고 집에만 처박혀 있어.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부모가 뭐 안타깝 어떻게 된 거 이렇게 해줘야죠. 아직 자녀들을 없고 모르니까 그렇지. 이거 봐요. 아무리 그 부모가 잘 나가더라도 자녀가 아프거나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은 부모의 성공은 다 무의미해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 동의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 저기 자녀들이 아파. 어린 자녀들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내가 대신 아파. 그렇죠. 아프겠다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원한에 사무쳐 갖고 어둠에 갇혀 있으면은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는 뭐냐 그러면 제발 그 사람을 잊고 용서하고 제발 나오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럴 수만 있으면은 내가 대신 그것을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모르면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 네. 구원. 자, 만약에 심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면 별의 별 것까지 다 죄라고 그러니 이거는 정말 환장할 일이에요. 저희는 지금 뭐 무기징역으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별걸 다 죄라고 다 규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하면은 이제 알겠죠. 그죠? 네.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될 수만 있다고 보면은 무슨 짓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만약에 잘 됐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느냐 그러면 바로 그 사랑의 관점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왜 저렇게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2134개로 율법으로 만들었죠.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별것까지 다 하키코모리도 죄라고 하셨으면은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풍성권 사는 거를 죄라고 그랬지만 그죠? 네. 2134개는 뭐냐 그러면은 전부 두잉에 관한 얘기예요. 두잉. 네. 전부 너 뭐 했느냐 뭐 했느냐 뭐 했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까지도 죄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더하지만 가장 포인트가 다른 것은 사랑이 사랑. 이렇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정죄의 차원에서 정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내가 복받는 이유는 이거 잘 지켰기 때문이고 네가 그런 이유는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교회 생활과 목사님의 설교와 그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세요. 우리들은 이것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언제나 이 차원에서 자기도 그렇게 보고 남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 네. 거저. 네. 거저. 공짜라는 네.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그걸 받지 않고 또 다른 숙제, 채근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나름 저는. 예, 네. 아셨죠 이제? 네. 어둠에 머무는 것까지 죄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거기 갔다가는 끝은 낭떠러지야. 네.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도 뭐예요? 내가 그거를 감당할 테니까 너는 이제 새 마음 먹고 새로 출발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도 표어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목회를 생각할 때 그 먼 길로 오시는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와도, 그렇죠. 두 달에 한 번 와도. 아유 세상에 이 시원찮은 내 설교를 들으러 저 먼 길을 오시면서 그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뼈 빠지게 번 돈이에요. 그중에 그래도 저 알량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헌금을 내는 게 그게 단돈 만 원이라도 눈물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럴 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바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참 미국에서의 일이에요. 유학생 부부, 유학하기가 유학생활하기 정말 고달퍼요. 네. 장학금도 없이. 근데 어떤 부부가 맨날 싸워. 특히 남편이 좀 시원찮아. 네. 아이고 왜 또 남편이. 그러니까 그 저기 와이프가 박사과정 둘 다 공부를 하죠.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자꾸 깨요. 아유. 남편이요? 아니요. 아니요. 와이프가. 네. 그런데 막 그거 갖고 막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경상도 부부인데 경상도에서는 가부장적이거든요. 좀 그거 좀 살살하지. 그거 어? 네, 자꾸 그렇지. 깨트리고 그래. 저는 그래서는 사실 유학생들이 쓰는 그릇은 전부 얻어온 거거든요. 네. 누가 쓰던 거. 그래서 하도 불쌍하고 싸우고 그래갖고는 가서 그랬어요. 1년에 그릇 깨는 돈이 얼마쯤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다 주워온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다 공짜네. 앞으로 제가 100달러 드리겠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네. 여기 또 저는, 고개 숙이 저는 저 이렇게 그거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냐 그러면은 남편이 11조를 못 내게 해요. 그러면은 저는 부인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아니요 진짜로. 왜냐 그러면
남편의 머리됨이 주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자, 오늘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길을 배우는 거와 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아지지 않는가를 배우는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지 못하는 그 길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걸 잃어버렸어, 이걸. 아. 네. 제가 결혼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결혼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럼요. 죽고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죽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여간 저 사람이 아니면 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저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여간 알지요. 다음. 오늘 누구 특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특정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조명이 저한테만 그러니까, 쓰이는 아니요. 제일 첫 번째는 아니,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하는 어떤 얘기든지 이거 하기 위해서예요. 네. 어떤 당위도 당위가 뭐야? 해야 될 어떤 필요. 그렇죠. 존재. 목적. 어떤 존재. 당위도 존재보다 그쵸. 크진 않다. 아, 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장애인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존재를 보다 더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득이 남느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존재를 풍성하게 만들면은 내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실패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언제나 획득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상대방의 존재를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그러면 저절로 나한테 인감이 생겨요. 근데 그걸 계산을 하고 앉아있다고 먼저 하지도 않고 그 한 번은 내가 하도 깝깝해서 그래요. 목사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자녀 같아서 무슨 개업을 했다 그러면 걱정이 앞서요. 잘할까 할 때가. 그럼 잘 돼야죠. 자영업이 팍팍 망하는 시대인데. 근데 우리 젊은 부부가 어떻게 시작을 했어. 갔어. 갔는데 원래 그 젊은 부부가 짠돌이야 정말. 아니 그 앉아갖고 카운터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 좀 왜 그 내가 답답해갖고. 근데 왜 있잖아요. 책 읽는 거 좋잖아. 네. 그 뭐 지식 그 왜 있어 보이고. 네. 지식인처럼 고상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그런데 좀 이렇게 쇼잉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손님이 그걸 이해해요 못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 손님은 무식하다고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답답해요. 답답하네요.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음식점은 퍼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뭐 반찬 낭비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맨 거기 하면 간판 뭐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음식은 뭡니다, 뭡니다. 맞는 얘기예요. 네. 네, 다. 자원을 아껴야지. 그런데 요만큼씩 줘놓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남의 존재를
더 풍성하게 만들라고 우리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 오게 돼 있어요. 네. 자, 파스칼의 팡세 알죠? 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존재하지만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핑계되기에 충분할 만큼 어둡기만 하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네. 뭐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꾸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네가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나를 보았는데 어찌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니라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네. 자, 우리들도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 많이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뭐를 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안에. 진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멘. 아, 진짜 그러니까 종교에는 귀의 종교와 눈의 종교가 있어요. 아. 기독교는 아주 철저한 귀의 종교예요. 네. 그러니까 타락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타락은 귀에서 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창한 교회 건물, 목사님들 거창한 뭐 가운, 자기 타이틀 자꾸 높이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민수기예요. 네.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반역 9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 요단강, 지중해. 알겠어요? 네, 예, 예. 사해, 갈릴리, 홍해, 그죠? 이집트.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네. 이집트는 뭐예요? 풍요의 땅이에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와요. 네. 여기에서 40년 동안 있어요. 네. 그거 끝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그러면은 돈 또 골라서 살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해 바다를 건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의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일생을 그리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 이게 홍해 사건은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뭐냐면 거듭나고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은 바로 우리의 일생을 얘기해요. 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근데 거기에서 모두 9번의 반역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홉 번의 반역. 불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반역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다 죽죠. 모두 네. 죽어요. 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네, 맞아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아홉 번의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 거기서 죽고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는구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책이라 그랬어요. 네. 아홉 번의 반역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네 안에 있는 그 반역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사실 알고 보면 광야 40년이 연장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 1년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십계명을 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정탐하게 하잖아요. 40년 동안. 네. 40일 동안. 네. 어? 그 전체가 뭐냐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본 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나머지 열한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안 된다. 거민을 삼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엄청난 거인족들을 보고 삼키는 땅이요. 그죠? 네. 그 엄청난 존재를 보고 자기를 메뚜기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으로 본 거야. 그죠? 네.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래요?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핑계되기 충분할 만큼 어두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자 벌을 내리셨어요. 40일 동안 한 해씩 생각해갖고 40년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다 유리하다가 죽었어요. 그죠? 됐어요? 그럼 아홉 가지의 반역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거기 가고 딱 하면은 광야 40년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사장 나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이미 뭐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홉 가지의 반역이 도대체 그것만 안 하면은 어떻게 내가 나 안에서 죽여. 그러면 내가 살고 네. 만약에 그건 그대로 해. 그러면 내가 죽어. 알았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뭘 죽일 것이냐, 그죠?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해요. 원망. 만나만 먹기 싫다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며 울었어요. 불평. 네, 그게. 불평 불만. 모세의 누나 미리안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비방하는 네. 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자신을 삼키는 땅이라고 혹평했어요. 백성들이 대성통곡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 그러면 나를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항상 상대방을 그죠? 비방하죠. 그죠? 죽이려고 하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사나운 아말렉 족속을 피해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갈 길이 멀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레위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무리를 규합하여 모세에게 반역해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갈 길이 멀고 험하다며 원망해요. 부월에서 신전에 속한 여인들과 음행해요. 모세에 대한 반역이 두 번. 예? 그 다음에 음행과 우상 숭배가 한 건.
그리고 나머지가 여섯 번이 뭔지 알아요? 원망과 불평. 전부. 진짜 그렇네. 아, 평상시에 늘 하던 건데. 제 별명이 투덜이에요. 제 별명이 투덜이에요. 근데 저는 뭐냐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질 못하고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풀어내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무려 여섯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우상과 음행, 음행과 우상 숭배는 잘 안 해. 그럼 제껴. 그죠? 모세에 대한 반역이 그 리더십에 뭘 서로 도와 리더십에게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누가 더 세냐 그러면 갈렙이 더 세요. 아니요. 갈렙이 항상 앞장섰어요. 그 전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1인자로 내세우자 그렇죠. 갈렙은 기꺼이 2인자에서 같이 도와요. 겸손해. 네. 겸손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모세에 대한 맹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원망, 불평.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해질 때 원망, 불평하면 이게 안 더해지네. 그렇죠. 그렇죠. 까먹는 있던 것마저도 이렇게 사라지죠.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려진 벌이 뭐냐 그러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아니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벌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똑같은 벌이에요. 그렇구나.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가? 어? 이러고도 그런 의심을 갖는 거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은 그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는 뭐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셨죠? 예.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불평, 불만을 하지 마세요. 네. 항상 그래서 감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의붓 아버지, 의붓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10대 때 미혼모가 되고, 마약과 술에 찌들려 살고, 그 다음에 몸이라도 또 날씬해. 그냥 띵띵해갖고. 그죠? 근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오기로 한 거야.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뭔 줄 알아요? 감사일기를 써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 스파게티가 맛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비 감사해요. 그렇게 하자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아까 사랑 그것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자 그가 살아나면서 얼마나 오프라 윈프리 쇼는 1억 5천만 명이 봐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영어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전부 사랑, 베풀고 남을 따뜻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일을 왜 안 하세요? 그죠? 네. 해야 되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꼭 잘 나가다가 뒤에 마무리해서 이렇게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를 썼다고 했는데 오늘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스파게티가 맛있었어요. 아 근데 왜 케비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가 붙어. 아, 진짜. 사실 전 그 말씀 듣고서 우리 아이들이 식기도를 할 때 우리 아이들도 식기도를 시키거든요. 되게 단순해. 오늘 학교를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좀 더 서술해봐라고 얘기하는데 아빠의 어떤 욕심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아이들의 순수함에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자꾸 퇴색시키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처럼만 주님을 알아간다면 오히려 더 진짜 믿음 있는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막 그 기름기를 쭉 빼듯이 내 안에 있는 그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쭉 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왜 얼마나 이게 되게 어렵지 않고 생각해보면 심플한데 우리가 못 지키는 거잖아. 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불평불만 안 하고 감사하며 갈 수 있다는 이게 진리니까. 아, 네. 노력해보자고. 네. 어떻게 갈까요 오늘은? 감사하면서 가야죠. 네. 감사가 넘치는 네. 하루가 되기 위해서. 자, 갈까요? 감사해 지연이다 뭐야 감사 감사.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공관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